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샤커 강의를 클레이가 한번 해줄게요. 일단 론은 다른 거 들지 마시고 그냥 감전 쳐두세요. 다른 거 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상한 소리 막 하시면 안 돼요. 첫 템은 이제 선생님의 부적을 들게요. 아주 그냥 혼내주러 가겠어. 선생님 준식이 구독해서 딸 쳐요. 야이씨! 준식아! 너 자식 너! 유튜브 쓰레기 개새끼들아 왜 이딴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처음에 동선은 뭐냐면 이거 먹고 이거 먹고 레드 먹고 이제 탑으로 갈 거예요 라고 이렇게 동선을 말하고 하는 정글러 강의 방송은 보지 마세요. 병신 같은 강의 방송이라서 동선은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왜 그걸 얘기해? 있죠? 그러고서는 이제 반지 주지 마세요. 그냥 가면 됩니다. 강의 영상 찍고 있으니까 자꾸 헛소리 하시면 제가 보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팩이 먹고 블루까지 먹고 갱을 많이 갑니다. 왜냐면 저도 몰라요. 그냥 그게 꼴려요 저는 라고 이렇게 동선을 말하고 하는 정글러 강의 방송은 보지 마세요. 병신 같은 강의 방송이라서 피 없으면 그냥 갱 갑니다. 가면 돼요. 일단 점화부터 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원래 각이 나오는 건데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럼 머들 같은 애들이 한 명씩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죽여주면 돼요. 그런 얘기 하던데 쌉보스인 것 같은데 그리고 바텀이 다 터졌네요. 자, 그렇지만 힘든 날도 있겠지만 좋은 날도 있겠죠? 그런 날을 위해서 일단 버티고 버티다 보면 언젠간 좋은 기회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아, 얘인 것 같은데 뭐야? 아니 우리 하나가 왜 와? 뭐야 너?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방금처럼 그냥 이렇게 패버리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 그냥 뭐 별게 있어요? 강이라고 할 게? 이렇게 틈이 보일 때 가서 죽여주면은 그게 강이에요. 선생님은 왜 샤코로 후반에 스클리프시를 안 하시나요? 샤코로 스클리프시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꽃이야. 이제 알겠지? 잠깐만요. 이거 살려줄게요. 하지만 살려줄 수 없으니까 살려줄게요. 아시겠죠? 자, 게임 관련 질문은 게임입니다. 구매할 때 참고하세요. 게임이 너무 쉬워서 조금 강의 영상으로서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죽어줬어요. 이발. 내절 한번 차려야 돼요. 여기는 내가 샤코 질문에만 돈에 20,000원 쓴 것 같은데 그런 답이라고 후추 반대한다. 아니. 몸 같은 거 하지 말고 만지고 싶다. 아니 살이 왜 지나가냐? 왜 지나가네 다. 잠깐만요. 이러면은 상대가 또 돈을 많이 먹었거든요.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방금 보셨죠? 센스. 영진 씨. 봤죠? 이게 샤코예요. 에이프 샤코를 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대가 샤코를 할 때 방템을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프를 가면 상 길이 많이 들어갑니다.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1교시가 너무 1교시가 너무 부실했기 때문에 2교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나야. 일단 이런 느낌입니다. 스플릿 아니 스플릿이 누가 좋대? 샤코는 한타가 좋아요. 꽃이라고 얘기하려다가 말았어요. 네, 저는 환불 못합니다. 그래서 제 방송에서 저는 환불 같은 거 안 해줍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런 거 서포트 따라가면서 강타 쓰고 유속 빨라지니까 여기서 하고 이 던진 다음에 따라가요. 끝까지 따라가 뒤집 때까지 따라가. 따라가다가 안 되면은 여기서 하고 라인을 밀면 돼요. 탑에 갑시다. 이거 다이브 치면 되거든요. 네, 천천히. 천천히 아니 천천히 하라 했잖아. 자, 봤죠? 볼게요. 미드 라인 이거 바텀에 한번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미드 한번 먹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라인을 같이 조금 밀어준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탑으로 올라갑니다. 왜 탑으로 가는 걸까요? 왜냐면 그냥 꼴리니까요. 아시겠죠? 만화도 없는 족밥 에코 새끼가 이렇게 까불면은 죽여 패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죽여 패버리면 됩니다. 만화도 없는 새끼가 까친다. 그냥 죽여 패버리면 돼요. 이렇게 죽여버리면 돼요, 다. 아시겠죠? 이기나? 아, 뭐야? 방금 뭘 본 거죠? 와우! 힘들 어디거든요? 방송 보다 보니 5,000원 내고 좀 힘들네요.
자, 여기서 샤코의 또 장점, 여기서 숨어있다가 죽여야 됩니다. 정글은 숨어있다가 죽이지 못하면 이건 샤코가 아니에요. 2000 years later. 안 오네요. 이러면 그냥 먹을게요. 이거 그냥. 샤코는 끊임없이 갱을 가야 돼요. 정글링을 하는 게 아니라 갱을 끊임없이 가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슉! 방금처럼 갱을 가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샤코의 템트리는 어떻게 가냐? 그냥 돈 되는 대로 가세요. 그게 맞아요. 또 오픈이 나왔네요. 샤코는 이렇게 초반에 상대를 박살내서 오픈을 내는 캐릭터입니다. 전판도 오픈내고 이렇게 오픈을 끊임없이 낼 수 있는 캐릭터가 샤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오픈 났으니까 게임 끝낼게요. 영도나 틀면서 마무리를 합시다.